검정 SUV 차량이 나타날 텐데요. 도로에 갑자기 멈춰서고 뒤에 자전거 한 대가 들어오는데 갑자기 차에서 괴한 둘이 내려서 이 자전거를 잡아챕니다. 왜요? 이 갑작스러운 괴한의 습격에 자전거에 탄 남성 넘어지면서도 어떻게든 자전거를 지키려고 해보려고 하는데 아, 자전거도 예, 자전거 바퀴를 하나씩 잡고 훔쳐가려던 괴한들 갑자기 포기를 하고 차로 도망을 갑니다. 왜요? 자, 보세요. 한 손에 삽을 들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괴한들 중에 한 여성이 달려왔기 때문인데요. 저 여성 집 안에서 차를 마시다가 공경에 처한 남성을 발견하고 일말의 고민도 없이 바로 저렇게 쫓아 나갔던 겁니다. 덕분에 남성은 뺏길 뻔한 자전거를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 남성이 여성의 친구의 남편이었답니다. 응? 자, 여성의 친구의 남편이 저 자전거 주인이 남성이었던 거예요. 자, 저 슈퍼우먼처럼 등장했던 이 여성 홀로 내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한 인터뷰에서 방관자가 되지 말고 서로 웃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.